안녕하세요.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 사건은 중국 후난성과 후베이성 두 곳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1년 우한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와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2년 동안 50여 건의 강도와 성폭행, 13명의 여성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우한의 수천 명의 경찰이 3개월 동안 수만 채의 집을 수색하고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유혈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악랄한 범죄자는 누구일까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1999년부터 2001년 6월까지 경찰 조사와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조사한 결과 한 사람의 동일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범인은 28세 살인마 두안코청입니다. 그는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1973년 후베이성 출신으로 아버지를 따라 후난성 외양시에 정착한 두안코청은 형 두 명과 누나 한 명, 평범한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모두 성실하지만 잠시도 집안이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의 사소한 다툼으로 가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식탁 위의 다툼, 깨진 밥그릇, 구석에서 울고 있는 두안코청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집안에서 관심과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갈수록 괴팍하고 고집불통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도 행각을 벌였고 아버지가 7살 때 혼을 내주기 위해 펜치로 손가락 하나를 변형시켰지만 악습은 여전했습니다. 1988년 15살 때 절도죄로 소년원 3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교도소 규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추가되어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소년원을 나왔을 때 그의 또래는 학교에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지만 그는 사회와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출소 직후인 1992년 6월 또다시 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6년 12월 풀려납니다. 두안코청은 25세까지 10년에 걸쳐 대부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그는 더욱 내성적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그의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출소를 하고 나서 취미나 특별한 기술이 없는 내성적인 성격에 도박, 알코올 중독, 매춘과 같은 악습과 약물 남용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안코청의 아버지는 자신의 직장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는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처음엔 좀도둑에 불과했지만 삶이 정상 궤도에 오를 줄 알았던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살인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를 통해 돈을 벌 때 두안코청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돈이 그의 범행 동기가 되었지만 결코 돈만이 아닙니다. 그가 금품을 강탈한 뒤에도 피해자가 죽은 뒤 시신을 추행하고 여성의 성기까지 추행한 것은 여성을 적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안코청의 범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 밤 0시 40분 우한 화중촌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4세 장모 씨는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200위안을 강탈하고 사망자를 성추행했습니다. 이틀 뒤 2001년 5월 9일 밤 사건이 발생했던 현장 1km도 안 되는 곳에서 또다시 강도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 마작 게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33세의 여성 리우 씨는 흉기를 들은 남성이 달려들었습니다. 가해자는 리우를 향해 오른손으로 복부에 흉기를 대고 왼손으로 목을 조르며 몸에 있는 귀중품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며 소리치면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리우 씨는 억지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줄게요라고 말하며 범인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핸드백과 현금 2,100위안과 목걸이를 넘겨주자 가해자는 흉기로 위협하며
아파트 복도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당황한 리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막으려 했고 마침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일 때 주민 두 명이 사건 현장 주변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리우는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가해자가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괴한은 리우를 놓아주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가자 이때 리우는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후인 5월 25일 그레일로드 근처에서 또다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 피해자 양 씨는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칼을 들은 남자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양 씨를 뒤따라가 입을 막고 강제로 귀중품을 달라고 강요했습니다. 200위안 이상의 현금을 넘긴 양 씨는 몸부림치며 필사적으로 범인의 통제에서 벗어났지만 가벼운 부상으로 목숨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6월 1일 이번에는 강도가 다른 곳으로 범죄 장소를 옮겼습니다. 밤 12시 20분 그레일로드 거리 약 4km 떨어진 기숙사에서 네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0대 여성 피해자 왕 모 씨는 귀가 중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왕 씨가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자 인근 주민들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괴한은 왕 씨를 7차례나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고 주민들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는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하루 뒤인 6월 2일 새벽 3시 15분 곡도거리 근처에서 다섯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후반의 진모 씨가 수십 차례 흉기에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고 피해자의 가슴과 등 쪽의 상처는 벌집처럼 생겼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여섯 번째 살인 사건은 6월 3일 새벽 2시경 또 다른 20대 여성 리우 씨가 치여우 거리에 있는 숙소 근처에서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습니다. 사망자는 알몸 상태로 가슴과 유두, 허벅지, 하체의 상처와 성추행 당한 시신 얼굴에 피 묻은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6월 19일 늦은 밤 11시경 렌시 사원 마을에서 여성이 강도를 당했고 강도는 현금과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강도와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의 소문이 우한시 전체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살인 악마가 우한시에 나타나 붉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을 죽인다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동안 우한시는 두려움에 떨었고 많은 여성들이 긴 머리를 자르고 감히 빨간 옷을 입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밤에 걷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5월 7일 경찰은 4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만들고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목격자와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강도는 키가 크지 않고 1m 68에서 1m 74 정도이며 머리색은 연한 갈색, 단단한 몸에 적당히 마른 편으로 나이는 20세에서 32세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범인은 어두운 색의 셔츠를 입고 악취가 나며 우한어를 사용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범인은 건물과 안뜰 벽, 기타 작은 공간과 어두운 장소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왼손으로 입을 막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은 흉기를 들고 위협을 가합니다. 2001년에 DNA 기술이 범죄 수사에 활용되고 있었지만 DNA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혈액과 모발 정보로는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고 당시에는 감시 카메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현장 조사 중에 많은 발자국을 수집했지만 대부분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발자국이 많아서 반드시 용의자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에서 가해자는 사망자의 얼굴에 피 묻은 신발 자국을 남겼습니다. 신발 자국은 뒤꿈치에 특이하게 구멍이 뚫려 있고 이전 범죄 현장에서 추출한 발자국과 일치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부드러운 밑창에 가죽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발자국을 통해 범인이 다른 지역 거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2001년 우한시에는
온라인 쇼핑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가죽 신발이 우한시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외부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의 억양이 우한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 늦은 밤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7건의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인은 우한에 와서 24시간 내내 이동하며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만 익숙해져 이곳에서 자주 범행을 저지른 외지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건의 사건이 모두 심야에 발생했기 때문에 범인은 범행 장소까지 걸어갔다가 돌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따라 전문가들은 괴한이 평소 곡도거리 외 8개 구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우한 경찰 천여 명은 관할 구역 내 수만 가구를 조사했으며 특별히 미술학원 교사를 초빙하여 범죄 용의자의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용의자가 나타날 수 있는 160개 장소에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잠복 근무를 하면서 여경 10여 명을 일반인 복장으로 위장해 범인이 자주 나타나는 곳을 돌아다니며 범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로 연결된 골목은 조명이 어두웠고 경찰의 엄격한 미행 계획이 효과가 있었는지 6월 19일 7번째 강도 사건 이후 괴한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숨었을까요? 사건 이후 3개월이 지나도 경찰은 괴한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한 경찰은 1997년 이후 발생한 100여 건의 강도 사건을 모두 병합해 수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도내 유사 사건에 눈을 돌렸지만 수사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마침내 다른 지역 조사 중에 후난성 외양시에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양은 우한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1999년 외양에서 발생한 연쇄 강도 살인 사건이 우한에서 발생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1999년 외양에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1999년 4월 4일 새벽 5시가 넘어 월양수은의 젊은 여직원 엄모 씨가 퇴근길에 강도를 만나 괴한은 그녀를 16번을 흉기로 공격해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괴한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에 10개월이 지난 2000년 2월 13일 괴한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 피해자 중모 씨의 시신이 흉기로 25번을 공격당하여 오른쪽 유두가 베인 채 사망했습니다. 2000년 2월 23일 10일 만에 또 다른 여성이 살해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아침 운동을 나가려던 47세의 피해자가 길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피해자를 25번을 흉기로 공격하고 현금 100여 위안을 빼앗았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2000년 6월 12일 34세의 덕모 씨가 금품을 빼앗기고 6차례 흉기로 찔려 병원으로 이송 중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000년 7월 22일 밤 2시 이 씨는 집에서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해됐습니다. 이날 동료 집에서 마작을 하다 귀가하던 중에 피습을 하여 이 씨를 죽이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현금 2천 위안을 뺏었습니다. 2001년 2월 16일 밤 1시 30대 여성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그녀의 휴대전화와 현금 4천 위안을 강탈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외양에서 40여 건의 강도 살인 사건이 잇따랐고 여성 살인 피해자가 1999년 3건, 2000년 4건, 2001년 2건으로 9명이 사망하여 우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외양 경찰도 극심한 사건에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고 무작위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당시 사건을 처리하던 형사들에게 수사하는 것은 적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경찰은 20만 위안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001년 2월 16일 외양에서 악당이 9번째 살인 강도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건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범인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외양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했지만 두안고청은 허공으로 사라진 듯 했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후베이 주변 지역을 차례로 돌며 범인과 관련된 단서를 찾았지만 수사 진전이 없었습니다. 우한 경찰은 2001년 8월 10일 후난성 사건을 알고 나서 외양의 공조 수사를 통보했고 통보받은 외양 수사팀은 정보를 교환하고 우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외양 경찰의 수배를 받은 도주범 두안고청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90여일 동안 조사를 거쳐 우한 경찰은 마침내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정했고 외양 경찰도 두안고청의 행방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8월 12일 외양 경찰은 이창이라는 외양의 인접한 도시에서 조사를 하던 중 우한 경찰이 발표한 수사 통보를 보고 두안고청의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고 느껴 밤새 이창에서 우한으로 달려가 우한 경찰과 관련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외양 경찰은 우한 경찰에 두안고청의 구체적인 외모 특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두안고청은 후청이라는 이름으로 위조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월 13일 두안고청이 범행한 장소를 다시 분석한 후 수사팀은 주요 수색 지역을 지정하고 80개 이상의 중소 여관에 후청이라는 이름의 몽타주를 돌리며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10분 만에 지구대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고 여관 투숙객이 수배범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 6명은 곧바로 여관으로 출동하여 2001년 8월 13일 오전 11시 25분 13명의 목숨을 살해한 두안고청은 마침내 체포가 됩니다. 체포된 두안고청의 진술에 따르면 2001년 2월 말 후난 경찰에서 지명 수배된 이후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고 광저우로 도망갔으며 가짜 신분증은 교도소 친구가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도중 두안고청의 교도소 친구를 조사하여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준 사실과 후창이라는 가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수배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친구의 배신으로 가짜 신분증 때문에 잡히게 될 줄 두안고청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잠시 동안 후베이성 친척 집에 숨어 있다가 친척이 준 300위안과 위조 신분증을 가지고 우한으로 갔답니다. 우한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매일 비디오방에서 밤을 보냈고 여러 작은 여관에서 지냈으며 열흘에 한 번씩 숙소를 옮겼습니다. 4월 24일 두안고청은 경찰에게 제보했던 여관의 숙소를 정했습니다. 여관 직원은 두안고청이 평소 말수가 적으며 매일 밤 11시에 외출하고 낮에는 음식을 주문해 여관방에서 먹으며 낮에는 거의 외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999년부터 외양에서 30건 이상 여성 강도 사건을 저질렀으며 우한에서는 약 20건 이상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횟수가 너무 많아서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금품을 뺏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이며 살인사건은 기억을 했습니다. 두안고청에 따르면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가 강도질을 할 때 피해자의 고함 소리가 그를 공포에 떨게 하여 분노와 증오의 감정이 생겨 결국 흉기로 피해자를 죽였답니다. 2001년 6월 2일 우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회상하며 여성이 끊임없이 비명을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가해를 했답니다. 옷이 얇아서 흉기의 날카로운 느낌이 좋아 가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범행을 저지른 그는 피해자에게 비명을 지르면 길거리에 옷을 다 벗겨서 나체로 노출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답니다. 피해자가 돈이 없는데도 소리를 지르면 모욕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003년 1월 16일 법원은 13건의 고의적 살인과 50여 건의 강도상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두안고청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낄 때 이유 없는 분노와 흥분을 느꼈으며 살육에서 쾌감을 얻었다고 진술합니다. 두려움과 위협으로 인한 분노는 인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심리적 변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흥분과 쾌감을 느끼게 했을까요? 그 흥분은
지배감에서 비롯될지도 모릅니다. 피해자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를 때 일종의 억제 효과를 일으켰을 수 있으며 범인은 당황하게 되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잔인한 폭력을 통해 지배감과 통제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범죄로 살아오면서 체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고 피해자를 죽이는 것에 대한 지배감은 그가 내면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느끼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한에서 범죄 행위를 보면 그가 단순히 강도 살인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비명을 지르게 하고 고의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 동기의 일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잔인하고 죄책감이 부족하며 범죄의 목적은 자신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청소년기에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출소 뒤에 재범을 택하고 30세 이전에 심각한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원인은 성격, 개념, 사고방식, 습관 등 인격적 차원의 결함이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일상과 동떨어진 이들은 인간성을 잃어갑니다. 소년 시절 소년원에 들어갔고 자라면서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해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출소를 하고 나서 자신이 잘하고 싶었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좌절을 겪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성격적 결함은 범죄 행위에 대한 관념적 수용을 의미하므로 정상적인 생활에서 좌절이 발생하면 하늘을 탓하고 사회에 복수하려고 합니다. 재판에서 판사가 두안코청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범행 원인을 15세의 절도 혐의로 법 집행기관에서 추궁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오늘 제가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이것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5살 때 절도로 구속되었을 때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결국 소년원에 수감되었으며 그 이후로 사회를 미워하기 시작했답니다. 극도의 냉담함 외에도 잘못은 남의 탓이라는 편집증적 사고방식은 많은 범죄자들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간 13건의 살인사건과 수십 건의 강도 상해 사건을 일으켜 많은 가족에게 슬픔과 고통 속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소년원과 교도소에는 여전히 동일한 유형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출소하여 또 다른 두안코청이 되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는 중시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2003년 1월 29일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고 2003년 4월 24일 두안코청은 총사령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앞서지만 가정교육과 사회적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